마늘은 알리신에 들어가 있죠. 네, 알리신. 네. 정력? 어, 정력이. 어? 어? 이야. 만족. 역시 너들로도 토스트.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뭐야, 차량진 차 타고 오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고. 아이고야. 아니 왜 그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작비가 없어서. 자꾸 제작비 얘기하는데 그럼 광고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그 길바닥에 벗고 있는데 그 게임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꾸 남의 차를 이렇게 어둡다고.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예. 어. 야, 두 번째 편입니다. 용명의 오늘의 이중생활. 뭐야? 앞에 두 명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뒤에는 뭐 약간 햇성과의 경규 형님은 이게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공통 분모가 안 쓰는데? 아, 동국대학교인가? 사연인가? 똑같은 미용실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누구지? 야, 잠깐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야, 이게 집에까지. 이건 가정집인데, 이거 취미생활 하는 집이 아닌데. 네! 여기서, 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밀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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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괴물 같은 새우로 치킨을 만드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VIP네요, VIP. 하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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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예,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도 되나? 우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완전 뭐 방송국이네. 오, 야, 승호 아빠, 우와. 이게 여러분들, 이게 10만 되면 이걸 줍니다, 이게. 요게 10만이에요. 그죠, 10만. 어, 10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00만. 그죠. 요거는 웬만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 요거 당하면 이제 1000만에 다이아몬드. 아, 맞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느리시네. 몇 명 더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또 누구 있어요? 지금 BTS도 있죠. 지금 BTS도 있죠. 제가 BTS예요. 저는 BTY예요. 내 빗땀 눈물이 내 마지막 눈물 가져가. 세상에. 카메라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야, 진짜로 여기는 거의 소규모 방송국이네, 완전히. 본인이 지금 다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서 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아, 굉장히 그 혼자 하는 거고요. 네. 뒤에 편집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편집 사실 제가 합니다. 어? 본인이요? 네네. 어떻게 편집을 할 줄 알아요? 배웠어요. 우와, 이거 편집 엄청 어렵던데? 아,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편집이요? 네. 난 아예 내 개인 채널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채널이 없어요. 정말요? 오, 잠깐만. 뭘, 뭐 잠잘 때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거 말씀하세요? 띠동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몽유병인가? 와, 그거 멋있네. 야, 이거 멋있는 거 거의 없는데. 야, 구독자가 한 2만 명도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띠동갑TV입니다. 네. 우리 형제냐? 한 번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로운 아빠입니다. 네, 저는 승우 아빠입니다. 예, 예. 아, 있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승우 아버님이 음식에 대한 선도 주자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어디 호텔에 셰프 있다가 나왔다며요. 예전 한참 됐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 아, 15년 전이요? 네. 그 뭐 이연복 셰프 밑에서 배웠어요? 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음식 성질 난다는. 아, 보셨어요? 예, 저희가 있으셔요. 유튜브 잘 안 보신다면서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 보니까 뭐 음식 뭐 이런 거보다 저는 이제 귀농, 귀촌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제 거 보시면 이제 놀림밖에 없는데. 이게 요즘에 이게 역수행작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뭐죠 이거? 이건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여러분들. 건강연구센터 광고예요. 결혼했잖아요. 그럼요. 만족도 낮아요? 아니요, 높아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만족도 높게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요. 알았어요. 관상 자체가 만족도가 높은 관상인데 누들루드 관상이에요. 누들루드 원 관상이에요. 무슨 관상인지 알죠? 누들루드 원 관상. 난 투 관상이에요. 왜냐면 광대가 나와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밤에 낮저밤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아니 근데 제작진님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차승원 씨랑 네. 류수영 씨, 이은규 씨는 네. 내가 매치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 그래도 약간 좀 동일업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저랑 동일업계는 경규 형님인데 네. 나머지 두 명은 오?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맞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맞아 아니에요. 그냥 나도 기대감 올리라고 오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승원 씨는 요리하셨잖아요. 요리했죠. 아 맞다. 요리 잘하신다 이제. 그렇죠. 요리 잘하시죠. 아 류수영 씨 그 펜스토랑 그건가? 약간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서 우리 저기 뭐야 목 진화요. 목 진화 씨. 네네. 근데 우리 간단 자기 자 시작한 지 한 15분 만에 자기 소개. 네 간단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 진화입니다. 승화빠라는 예. 요리 유튜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해줘야겠네. 저는 이제 한식 조리기사 자격증 있어서 안 보고 하잖아요. 자격 안 보고 썰잖아요. 안 보고 썰잖아요. 한식 조리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언제 땄나고 물어보세요. 언제 따셨어요? 군대 있을 때 땄습니다. 근데 있으시잖아요. 예, 있긴 있어요. 전 없어요. 아예요? 네. 양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음식을 그냥 감으로 다 이렇게 먹으세요? 그냥 없어도 돼요. 아 음식을? 뭐 자격증 뭐 중요한 겁니까? 아 중요하진 않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조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늘어요. 아 그래요? 야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시네. 대단하신 분이시네.